우리는 황정 혜인이에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금 럭키 비키랑 황정 혜인의 머리가 넌 나랑 같은 과야. 이거 왠지 서도천 형사가 했을 것 같은. 예, 선우한테 박선우. 네. 예, 지금 우리 서도천 형사와 박선우 형사, 황정민 씨와 정혜인 씨의 모습이 교차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갑자기 두 분의 팀 이름이 떠올랐어요. 황정혜인. 어떻습니까? 두 분 완벽하게 이름이 합쳐지면서 황정혜인의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정민 씨. 케미가 네.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황정혜인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부탁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냐고요. 지금. 해봅시다. 네. 지금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탁 안 드렸어요. 자, 저희는 도와주세요.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황정혜인이에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기잼들도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황정혜인이에요.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네. 시작. 네,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예, 황정혜인에서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황정혜인이에요. 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코너 속의 코너가 이런 게 바로 럭키 비키죠. 그죠? 네. 이게 럭키 비키죠. 럭키 비키죠. 예. 오, 저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황정혜인 두 분 인터뷰 들어갑니다. 자, 우리 황정혜인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황정민 씨 어떠셨나요? 두 분의 케미.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죠. 창피하기도 한데. 나중에 더 창피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넌 나랑 같은 과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같은 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아는 뭐 무슨 어떤 아니, 강렬한 형사적이나 형사. 뭐 네. 이런 걸로 같은 액션이나. 과라고 하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같은 과다. 아, 그러면 황정혜인에서 비주얼을 맡고 계십니까? 비담? 그렇습니다. 비주얼 담당?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황정 우리 정혜인 씨는 어떠셨어요? 호흡. 황정민 씨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회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지금 럭키 비키랑 황정혜인의 네. 머리가 홀랐어져가지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일단 호흡은 정말 제가 촬영을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나는 분명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갈아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생각을 곰곰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곁에는 항상 선배님이 계셨고 신입회기 이런 그 막내 형사의 열정을 앞서가는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매 촬영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쏟아부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을 너무 믿으니까 네. 나만 진짜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거죠. 자, 감독님이 보시기에 황정혜인 조금 전에 이제 얼굴 합을 말씀하셨는데 황정혜인 이 듀오의 호흡 가장 최강이었던 건 뭡니까? 얼굴 합입니까? 액션 합입니까? 연기 합입니까? 아니 뭐 그 세 가지 다 합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현장에서 감격스러웠던 지점은 진심으로 서로 아낀다라는 것. 근데 뭐 현장마다 사실 배우분들이 좋은 배우분들이 오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는데 생기죠. 이를테면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우리 셋 중에 가장 먼저 와 계세요. 맞아요. 가장 대기실에 네. 먼저 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 요새는 이제 좀 그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문제인데 근데 항상 일찍 오고 준비하고 대본을 항상 끼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그 정혜인 배우도 그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그 또 되게 진심으로 함께 작품하는 동료들을 되게 아껴주시니까 그 호흡들이 참 보기가 좋았고 그 감독으로서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두 배우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내가 너 진짜 아낀다라는 말만 안 했지 모든 상황을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를 만들어주시는 배우신데 얼마 전에 정식으로 공식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 한 시간 일찍 안 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찍 오셨어요. 한 20분 일찍 온 건데요. 네, 좋습니다. 자, 같은 과인 만큼 유독 두 분이 촬영하는